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교우들이 가장 교회 오기 싫은 달, 그런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달이 5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우들에게 가만히 알아보니까 5월이 교회 오기 제일 싫은 달, 그런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주로 가정을 주제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 주일에는 아이들이 없는 가정이 정말 눈물 흘리는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 안 계신 가정이 눈물 흘리는 주일이고 부부 주일은 홀로 된 가정 또 부부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정말 가슴 아픈 주일이고 5월 한 달 동안 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말씀 듣기가 너무 괴롭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가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벌써 마음에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의 행복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데 가정이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데 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내가 그저 척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믿는 척하고 그대로 사는 척하고 하면 돼요. 근데 가족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척하고 넘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가족을 속일 수 있나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들어요. 혹시 우리 딸들 중에 누가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손 들고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제 아내가 또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정말 동의해 줄까? 저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안다는 것과 함께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지 여부가 가장 심각하게 도전되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우게 변화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뭐 놀라우게 변화되고 말고 할 여지가 사실 없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처럼 좋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모 자녀 관계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면 이유가 뭐지요? 그렇게 잘해준 부모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회복해야 될 어떤 관계가 왜 생기는 걸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생활 중에 부모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해요.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시부모님 또는 처가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죠. 다 공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해결받아야 돼요. 정말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 다니지 마. 부모님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순종하지 말라. 그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뜻일까요? 부모님이 성경 읽지 마. 그건 어떻게 순종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순종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다 순종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이 그것을 허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려고 해도 주님 안에서 해야 그 온전히 순종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쓴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다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미묘한 이중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족쇄와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공감이 되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땅히 부모님은 내가 순종해드리고 공경해드려야 될 분이면서 동시에 또 부모님은 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왜 그렇죠? 어떤 문화권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나라 족속도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가르침이 누구나 다 수긍하고 다 옳다고 여기면서도 어느 사회나 효자보다 불효자가 많습니다. 그 말은 이 머리로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증오하고 심지어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는 내용이지만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마땅히 공경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있고 부모님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 뭐 수도 없이 들어도 내 마음이 이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는데 어떡하냐 말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이 성경 내용인 줄 알았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교회 다니게 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건 자녀들에게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우리가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의 기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삶,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놀라운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딸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저희 딸들이 어릴 때 그것을 제대로 가르쳤을까?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지 저희 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기쁨, 구원받은 자의 말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아버지로부터 보았을까? 그 점이 늘 마음에 미안해요. 어느 권사님이 딸이 사춘기가 되고 딸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답니다. 이 남자 권사님 마음에 이 딸에 대해서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어느 순간부터 말을 전혀 안 들어요. 머리는 이상한 색으로 물감을 들이고 그리고 옷은 도무지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되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일찍 들어오라고 한 날은 더 늦게 들어오고 딸에 대해서 뭐 아버지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느 날 늦게 들어오는 딸과 현관에서 맞닥뜨렸어요. 그날도 이 권사님으로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옷을 입고 딸이 늦게 집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야단을 쳤죠. 그랬더니 딸의 안색이 확 일그러지는데 이 권사님이 도무지 더 이상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그 딸에게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얼굴이 굳어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딸이 대든 것도 충격이지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한 그 딸의 말에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방에 들어와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눈물만 나더니 나중에는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통곡을 했대요. 통곡을.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딸의 방에 갔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아버지가 노크하는 줄 알고 딸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굳어서 또 아버지가 뭐라고 막 야단칠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는데 이 권사님이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걸 용서해라. 그리고 막 우시는 거예요. 이 딸이 너무 당황했어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반응을 아버지가 보이니까 그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처음, 그날 처음 딸의 입에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부모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 속죄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통하는 관계여야 이것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기 전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먼저 말씀을 한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화난 마음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가증하게만 여겨주고 말씀이 전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그러면 더 이상 가르친다는 건 포기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님들을 지원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면담을 다 하는데 그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목사님 참 큰일입니다. 선교사가 되시겠다고 오셨는데 면담을 해보니까 한결같이 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겠다고까지 결단하고 그리고 헌신했던 그분들이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는 거의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이 그 마음의 내적 치유를 해주는 시간에 할애해요. 그대로 갔다가는 현지인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기가 딱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현지인들 마음에 상처 주게 되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를 세우는 일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사만이겠습니까? 부모예요. 부모.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정말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를 기르려면 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야 돼요.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원하지 않는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 심어줍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순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자녀에게 물려지니 이러고 어떻게 복 있게 사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세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하나님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절대로 임의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해 오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죄짓고 마귀에게 다 넘겨버렸어요. 저는 사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질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살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더라고요. 결국은 내 인생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엉망진창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비참한 겁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마음이 병들게 해요. 여러분 집에 가족 중에 누가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가정 식구들이 다 그날 다 우울해요. 제가 유럽 유학생 수련회 처음 갔을 때 그때 제 마음에는 유럽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유학생 수련회 갈 때 유럽에서 만나는 그 유학생들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또 아주 참 잘나고 능력 있는 친구들일까.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한 300여 명 넘는 유학생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어쩌면 그렇게 마음의 상처들이 심한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하면서 말 몇 마디 주고받다가 펑펑 우네요. 왜 이런가?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런가? 여러분 유럽에 유학을 갔을 정도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 중에 그래도 얼마나 혜택 받은 아이들입니까? 집안이 어지간해야 또 유학도 가는 거잖아요. 본인도 능력이 있어야 가는 거고 그런 아이들이 한 300여 명 모였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 다 마음이 다 무너져 있어요. 도은미 사모님, 강사님이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한 것 중에 세 가지가 해당이 되시면 그러면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외감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좌절감이 있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 중에 세 가지가 여러분에 해당이 되면 한번 손들어보라. 거의 다 드는 거예요. 거의 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유학을 간다는 것이 기대가 있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부모의 기대도 있고 주변 사람의 기대도 있고 근데 막상 공부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스스로가 못나 보이고 또 너무 외롭고 자기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좌절이 오고 열등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싶고 처음에는 기도를 지켜도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는 그게 통곡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이 마음의 상처가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유학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뿌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 마음의 상처들이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비로소 부모님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예수님 안에서란 뜻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마음이 치료가 돼요. 부모님과 사이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나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신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썩어질 대로 썩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겪을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미움, 원망, 배신, 수치심, 고통, 슬픔, 근심, 거절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완벽하게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내 속에 자리 잡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녹아진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치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린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거칠고 난폭해서 자기 동생들도 뭐 마구 때리고 어머니의 근심거리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도 죽고 싶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싫기도 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수가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 속에도 사로잡혔던 아이입니다. 어느 날 명절에 집안에 외숙모님 한 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붙잡고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가 끝나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는 집을 나와서 곧장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 들어가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그리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예수님, 정말 저를 아세요. 예수님 진짜 나를 아세요. 이 아이에게는 이건 전율할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라는 사실이 그렇게 마음에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정말 깊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중학교 3학년 아이 머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 수지에 목양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김완중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 이야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제게 신학교에 바로 밑에 후배시라 너무 가까이 지내는데 그렇게 성격이 좋고 온유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참 성격 좋은 분도 있을까 싶은 분인데
중학교 3학년 때는 거의 깡패 수준이었대네. 본인이 고백을 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진짜 그 마음에 응어리진 어떤 상처도 다 녹아내려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나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새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변화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변화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네요. 그러니 우리 가정의 축복의 장애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전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아직도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주님으로,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세요. 교회만 다니는 그렇게 예수 믿는 생활 말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고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이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주님께 진짜 맡기는 거예요. 윤이라고 하는 청년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엄마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이 자매의 큰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렇게 엄마가 싫지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는 왜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싫어하냐? 자기도 딱 대답을 못하겠더래요. 그냥 싫은 거야, 엄마가. 또 가슴에 눈물 보따리가 있어요. 누구랑 조그만 이야기하다 보면 울어요. 자기 속에 눈물 보따리가 있는 걸 봐. 왜 그렇게 자기는 울본지 모르겠대. 근데 이 윤이란 자매가 성령 체험을 하던 날,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던 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눈을 열어서 세 살 때 일을 보여주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세 살 때 일이니 거의 다 잊어버리고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렷하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어릴 때 그렇게 때를 많이 쓰고 그리고 보채고 우는 아이였답니다. 근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어떤 일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날 아버지가 정말 실형을 살게 될지 아니면 풀려나오게 될지 집안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 데다가 비까지 주적주적 내리는데 더 집안 분위기가 힘들지요. 오늘 재판정에 다 가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끼리 아무도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주 그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 이 아이가 막 평소보다도 더 우는 거예요. 더 울고 보채고. 할머니가 참다가 잠다가 못해서
얘가 애물단지야, 얘가 애물단지야. 그리고는 그 윤이라고 한 아이를 마당에다가 내팽개쳤어요. 비가 내려서 다 진흙덩이가 돼 있는 마당에 그냥 할머니가 내던진 바람에 마당에 그냥 비 오는데 꼬꾸라졌어요. 진흙더미에 처박혔습니다.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죠. 네. 그렇게 울면서 누구를 보았냐면 엄마를 봤어요. 할머니는 나를 이렇게 하지만 엄마는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씻겨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마 빨리 와서 나 안아주고 나 데려가라고 그냥 넘어진 자리에서 악을 쓰고 울고 울고 하면서 엄마를 보는데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아주고 달래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엄마마저 방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 모습에 자기가 딱 굳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스무 살이 넘도록 마음은 세 살짜리 아이예요.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한테 분해하고 엄마한테 너무나 섭섭하고 그리고 악을 쓰면서 우는 그 세 살짜리 아이로 마음 한쪽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스무 살이 넘도록. 그 사건 자체는 기억에 다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를 위해 기도하라.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비로소 스무 살 넘는 나이에 눈으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날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나. 오늘 남편 재판하러 가는 재판정에 가요. 우리 집이 이제 어떻게 될까. 엄마는 엄마대로 마음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런데 아이 어린 딸이 더 보채고 울고 하는데 그때 그 엄마의 마음에는 딸이 아니고 원수같이 여겨질 수도 있었겠구나. 그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딸마저 그러니 엄마는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요. 정말 엄마 사랑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본물 터듯이 나오더래. 비로소 스무 살 넘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마음으로 속에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가득 차 있었던 눈물 보따리도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왜 나는 말도 감정도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은 여러분을 어떻게 억압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짜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정말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에는 이 속에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완전히 고칠 수 있어요. 진정 마음이 바뀌는 것, 그게 중요해요. 바뀐 척 하는 것은 더 부담스러워요. 더 힘들어요. 상대방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놀라운가? 완벽한 치료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정말 왕 되셔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어떤 응어리도 또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완전히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절대로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도 힘들어요. 여러분도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주님은 1%도 어떤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 완벽하게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치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부모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제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영접합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완전히 치료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내 사모하는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은혜로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 주님께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통해서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그 일을 이루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여, 주의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완전한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속에 있는 분노, 하나님 마음의 상처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 미움, 원망, 배신, 수치심, 고통, 슬픔, 근심, 거절감 주님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미 주님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완전한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부모님도 살려내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가정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되 가난의 육신의 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마음 상한 이들을 주님이 고치신 것처럼 육신도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들로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자로 하나님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긋지긋한 빚에서 가난해서 하나님 다 성도들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성도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통일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